안녕하세요. 금일의 주인공 막사입니다. GS 편의점이랑 장수 막걸리가 손잡고 만든 제품인데 특이한 상품을 좋아하는 MZ세대를 겨냥한 상품 같아요. 우리가 자주 먹는 막걸리와 사이다, 폭탄주를 제품화시킨 건데 뭔가 디자인에서 개인적으로 사이다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도수는 5도이고 750ml 가격이 2,500원이네요. 2,500원이면 장수 막걸리 캔 한 병에 사이다 한 병을 합친 값일까요? 두 병을 합쳤는데 한 병이 되는 마법. 일단 바로 병을 따보겠습니다. 일단 병을 땄는데 기포가 꽤나 올라오는 게 제 눈에는 보여요. 탄산이 많은 것 같아요. 바로 향기 맡아볼게요. 킁! 향은 약간 독특합니다. 레몬 향이 살짝 나다가 그 막걸리 누룩 향이 같이 올라와요. 쌀이랑 같이 찐 레몬 향 같아요. 안 좋게 말하면 쿰쿰한 레몬 향. 예, 제가 좋아하는 시간이죠. 이제 바로 마시고 맛 평가해보겠습니다. 이 막걸리 사이다 맛이 진짜 나긴 납니다. 비율로 따지면 막걸리 4, 사이다 1 같아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생각보다 사이다 맛이 강하지는 않아요. 막걸리 맛이 더 강합니다. 그래도 탄산이 꽤나 느껴지고 엄청 가벼운 술은 맞습니다. 달달함과 탄산이 적당한 막걸리고 그렇다고 또 너무 음료 같지는 않아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가벼운 술 찾을 때나 혹은 이벤트성으로 마실 때 좋을 것 같고 알스 술, 엄청 음료 같은 술을 기대하신 분들은 이거는 좀 술맛이 강한데? 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다를 더 강하게 느끼려면 사이다를 사가지고 타면 되겠죠? 근데 사실 그럴 거면 그냥 막걸리랑 사이다를 애초에 처음부터 사는... 금일의 영상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번에 또 다른 리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금일의 리뷰가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술 읽는 청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